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미국 쪽에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 지표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7.1%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지표 그리고 증시의 방향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함께 발표가 되니까요. 오늘 중국 증시의 향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무료로 전환이 됩니다. 어제 크래프톤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 PC로 진행을 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배틀그라운드 모두 다 무료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주가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 담합 관련된 전원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꼭 뉴스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공모청약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엘의 공모청약이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오늘부터는 K옥션의 공모청약이 진행이 되니까 관련해서 일정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